오늘 은혜받고 승취되하나 말씀은 예레미아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아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요구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 기도의 용사가 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 사람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자, 어, 나이 많은 어부가 어 손자와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낚습니다. 근데 그 노를 손자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손자가 노를 젓다가 그 노에는 한쪽에는 기도하라. 또 한쪽에는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라는 그 노를 묶어두고 일하라 쓰여진 노만 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전진이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법이지. 또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안 된다. 그것도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BC 587년경에 남유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감옥인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한매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 숭배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임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에게 회계를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이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비난하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많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은 이미 회개를 촉구했지만 유다 왕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율망을 멸망을 예언했다가 결국 왕궁 감옥 시대절에 갇혔습니다. BC 588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당했고 또 바벨론의 그 침략을 물리치려고 왕궁의 가옥까지 다 걸어서 성벽을 쌓은 것은 쌓았지만 결국은 고생과 노력은 다 헛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자 성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성업에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부르짖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 중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이제는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록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BC 53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도승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봉착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종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믿음의 용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은 제10년에 바벨론의 너부갓넬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애워 샀습니다 그는 아직도 여전히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은 이제 곧 성이 함락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처해서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있을 때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예레미아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아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영적으로 모든 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선지자가 갇혔다는 말은 하매의 입을 막고 하매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님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갇혔다 이마다 이두 단어는 매우 대조적인데, 갇힌 상황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정, 인간은적으로 보면 다친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마틴 로이더 목사님이 불같이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는 영국은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질 때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 누구에게든지 임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에게 야 임하였습니다. 두 이전에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는도다. 일을 행한 여와라는 것은 행한다는 말씀에 창조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온 힘을 다해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갇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와라고 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예레미야의 상황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의 41장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좋아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솔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적 사역 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문제도 어려움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축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성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 목표, 또 나의 꿈, 계획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리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은혜로운 그런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전진 또는 전진 또 전진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할미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또 지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장단기 결석자를 찾아서 현장 예배 회복과 세가족 3인 1조 팀을 또 스타트만을 구성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도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짓는 기도와 응답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0편 87편에 보니까요. 나의 한낱 날에 내가 죽게 부러지, 부러지저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부러지져라는 이유는 이 어두움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러지점이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놓고 결단하는 최후의 절정에 이르는 호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규입니다. 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타르라 그러는데 향을 피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향은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마귀에게는 살충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고 마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귀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더정고기획자돈 낙스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뭡니까? 우리가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기도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리할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방이 또 막힌 벽이요 나갈 길이 없는 감옥 안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0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어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이왕은 10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저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한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절에 본문 육 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되찾게 하시고 이 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류는 한 평생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그가 한 일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엎드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친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해 볼게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4 3년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려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했습니다 주님이 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막 같은 인생의 길을 내 주시고 또 메마른 땅에 물이 터져서 강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는 기도로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일정 스타트만 운동이 있습니다. 4천망대 운동과 237 치유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워싱턴이 미국 독립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 두 사람이 워싱턴에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얼마 전 추운 겨울날 이렇게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부대 근처 숲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겠고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성이 파괴되고 멸망당한 그곳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모든 제약을 사할 것이고 구절에 보니까 이제는 세계 열방 앞에서 기름 기쁜 이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포레된 자가 더러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 종교 개혁자 웨슬레는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사님이 하님과 24시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통해 25세의 영원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초월적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또 1만 성도 현장 예배 해 볼해서 첫단트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삼겹줄로 오직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삼칠날, 오천 종족을 복음화를 향하여서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